안녕하세요, 검다입니다. 이번 편은 양갱님이 운영하고 계신 어항에 방문을 했는데 일단 제 측면만 보여드린 겁니다. 측면만 보여드려도 어항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어항 스펙 좀 여쭤볼게요. 이 어항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공유항인데 천에 천입니다. 아, 천에 천. 높이는요? 네. 높이가 350이었나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쉘로 형태에 되어 있고 옆에 보니까 배관이 공유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사이즈는 어떤가요? 여기는 이천의 폭은 동일하게 천이고 높이도 여기 동일하게 아마 350일 거예요. 저 옆에 뭐 어항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여기도 같은 공유항이긴 한데 이제 새로 물고기 들어오면 검역하기도 하고 가끔 이제 환수 탱크 이제 환수용으로 쓰는 공유항이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옆에 있는 어항들. 네.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공유항 다 해가지고 이제 1.5톤 정도. 그냥 거의 그냥 수족관 수준이네요. 딱 보면은 지금 루바망 같은 걸로 딱 수족관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 일단 조명은 어떤 조명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게 라디온 G6 프로 버전으로 이게 2000 수조에는 8바에 달려있고 저기는 15 버전, 15, XR15로 4바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T5는 이제 코랄린에서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시안 쪽 이제 480에서 한 500나노미터 쪽 스펙트럼 강조하는 약간 그 T5를 쓰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군요. 네. 우선은 옆에 있는 어항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LPS랑 레더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컨셉이 좀 있을까요? 여기는 원래 제가 스코를 좋아해가지고 LPS항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약간 공유항이라서 물성치가 같은 상태에서 조명 환경에 따라가지고 좀 산호가 어떻게 풀립이나 약간 그 색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여기 LPS가 이제 빼야 되는데 이제 뭘 컨셉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LPS를 넣어놓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약간 넣다 말았어요. 여기 다 듬성듬성 비어있는 이유가 사실 이쪽 수조를 좀 하나 더 해가지고 LPS만 있는 항을 따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분리된? 네네. 일단 여기는 어쨌든 아쿠아로가 아닌 다른 산호들을 그냥 넣은 지금 보니까 저건 혹시 가격대가? 저건 모르겠습니다. 아, 혹시 뭐 일괄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대부분? 아니요. 그냥 네. 가격을 잘 그냥 있으면 주세요. 네, 예뻐 보여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만 해도 금액이 상당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건 뭔가요? 저도 이건 처음 보는데. 그거는 테마리움에서 데려온 약간 토마스 머시룸이라고 네.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이버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판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미잘 같기도 하고 진짜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쁘긴 하네요, 확실히. 네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수족관 분위기 수준으로 아크로가 맞습니다. 네, 컬처로 많이 있고 일단 제 눈에 가장 띄는 것들은 이 앞에 있는 프렉들. 프렉들이 가장 눈에 띄는데 혹시 여기서 제일 비싼 종류가 있을까요? 아, 여기 프렉 주황색으로 두 개 있는 게 지금 테마리움에서 판매했던 조드로퍼인데 제일 아껴서 키우고 있는데 잘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색감은 제가 이게 화면상은 약간 주황빛, 그러니까 세토사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원래는 골드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색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또 아끼는 산호가 있을까요? 지금 아끼는 산호가 이 조드로퍼랑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코통형에서 온 UCK 수원 코통형에서 온 아크로인데 이게 좀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제 수조에서는 약간 핑크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약간 수조에서는 약간 노란색으로 원래 채취될 때부터 약간 노란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다시 발색을 올리시던데 저는 약간 너무 부한 약간 환경이라서 그런지 그냥 핑크색 이거 바디가 좀 노란빛으로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약간 노란빛도 있고. 그러면 아까 최애로 생각하시는 산호가 제일 비싼 산호인가요?
이거는 구매할 때 이제 플렉당 이제 하나로 한 230씩 줬던 것 같아요. 아, 이 옆에 있는 애도 동일한 개체죠? 네네. 근데 여기 있는 구간에 있는 애들이 다 좀 가격대가 있는 애들인데 네. 이제 부영양소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직 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아직 초보라 가지고 색감이 아, 완전히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어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본격적으로 한 건 한 3월달 올해 3월달부터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물을 3월부터 이제 돌리신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게 수족관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위에는 지금 뭐 락이나 샌드나 이런 게 다 없어요. 네. 그러면은 선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선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프는 라이브락으로 이제 대부분 채워놨는데 물량 대비해가지고 양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로터스 루트 여과제 대형 사이즈 6개 들어와 있는데 초기에 운영할 때는 로터스 루트로만 넣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디노가 오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락을 넣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이후로부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라이브락은 초창기 때 넣으신 게 아니라 이제 디노 발생하고 나서 네, 근데 그때부터 넣으신 거죠? 라이브락 넣고 나서 디노가 해결됐다기보다 이제 이게 좀 약간 이야기가 긴데 처음에는 완전 깨끗한 수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산호박도 주지 않고 그냥 지린산만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고 카본 소스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박테리아들이 약간 번성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뉴트리언트와 약간 유기물의 개념을 분리해가지고 이제 뉴트리언트가 높더라도 디노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기물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물성치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질산염 20에 인산염 0.1 정도. 예전에 제가 운영했던 방식 중에는 원래 사실 인산염을 저는 이제 좀 많이 높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심할 때는 한 0.3?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추세를 보면 확실히 인산염을 좀 다 높게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산염이 아무래도 낮으면은 괜히 빈으로 세게 갔다가 말라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지린산 불균형으로 디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제 각종 장비들. 네. 예. 일단 이 옆에 있는 요 장비는 뭔가요? 카모에서 나온 약간 KH 케어러인데 이게 구매한 지는 지금 한 달 좀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 사용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수치가 정말 약간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이렇게 계속 테스트 하려고 그냥 물에 소금물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넣어놨는데 수치가 이제 오차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테스트만 해보고 있어요. 안 쓰고 있는 약간 달아만 났는 폼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어항은 혹시 어디서 맞추셨나요? 이거는 저기 아쿠아 플래너스. 확실히 예, 선프 디자인을 보니까 아쿠아 플래너스에서 딱 하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옆에는 지금 DOS가 지금 네 발이나 달려 있습니다. 총 8구죠. 예. 이거는 어디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아쿠아 포레스트 컴포넌트 프로 이제 경칼마 들어가는 게 3구 정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린산염 넣어주는 거를 2구 쓰고 있고, 그리고 산후 밥 주는 거 하나 쓰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마린 코스트에 뭐 pH업이나 그런 거 테스트 해보려고 가끔씩 꽂았다 빼고 하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요 제품은 뭐예요? 그거는 차량용 커버홀더인데 뭐 펠티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냉각이랑 이제 뜨겁게 해주는 거랑 같이 쓸 수 있는 커버홀더인데 여기다가 그냥 구라를 넣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 오이스트 피스트를 넣고? 네네. 아, 이런 것도 진짜 방법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네, 냉장이 필요하긴 한데 도진기 물려서 쓰기에는 또 부담이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한 30ml씩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냉장고로 놓자 해가지고 냉장고를 사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오존 발생기인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차피 1, 2년 할 침이 아니니까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모르겠네요 제가. 아, 그럼 지금 이거 사용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사용은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뭐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물은 편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파 측정기도 있고 그 옆에 또 보니까 네, 오존 발생기가 있어요 또. 네, 네. 일반적으로 쓰는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는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야, 이 에너지 바가 지금 세 개예요. 그러니까 총 24구네요. 와, 엄청납니다 지금. 원래는 디럭스 300을 사용을 하다가 이게 스키머가 아래 선프에 두 대 있었어요. 디럭스 300이랑 더블콘 300이랑 두 대를 놔놓고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블콘 300이 좀 더 웨트하게 뽑아주더라고요. 그냥 디럭스 300이 훨씬 가격은 비싼데 디럭스 300을 빼고 그냥 더블콘 300만 넣어가지고 웨트하게 돌리고 있어요. 또 케이시 키퍼도 있고 트라이던트도 있고 와 진짜 뭐 과학실이네요 거의. 최첨단 기계들만 다 준비해 있는. 보통 리퍼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알칼리니티의 정확도는 어떤 게 더 나으신 것 같으세요? 정확도나 약간 오작동률도 기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KH키퍼가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뢰도 지금 한 95% 정도 되는 거의 KH키퍼만 보고 있어요. 사실상 트라이던트는 이거를 쓰지 않고 있어요. 아 현재는? 네.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에 샘플량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차도 발생하거니와 약간 신뢰도 문제에서 KH키퍼가 워낙 좋아가지고 트라이던트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 이미지에서만 봤던 마스트로닉. 이거는 왜 사용을 안 하고 계세요? 이거는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도 원래 한 대가 있고 지금 사무실에도 한 대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이 기계의 약간 장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계 하나에서 뭐 경칼마도 측정하고 아이오다인도 측정하고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 오차가 일단 너무 심하고 최근에는 약간 질산염이 실제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계상에서는 약간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약간 표기되는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리젠트에서 이제 점성 때문에 이게 마그네틱 바로 저울 때 확실하게 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측정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쓰다가 이제 질산염이 100이 넘어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어항이 한번 망가지고 나서부터 그냥 빼버리고 이제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작동 나고 오류가 나고 하면 오히려 안 쓰는 게 수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고로 팔지도 않는 이유가 오히려 팔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줄까 싶어가지고 근데 버리지도 못해요.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물단지로 지금 있는데 이거 두 대나 있습니다. 네, 지금 안 쓰고 있는 스키머가 여기 하나 있네요. 요것도 있고 이제 디럭스 이거는 300이고 250 모델도 저기 창고에 넣어놨거든요. 지금. 아, 또 있어요? 네. 올 때 하나가 불량이었어가지고 하나를 더 샀는데 뭐 요거는 이제 새로 어항하게 되면 거기다 넣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항이랑 뭐 장비들을 대충 봤는데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총 금액. 그러니까 이 산호 들어간 말고 네. 그러니까 세팅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이렇게 어항을 하시는데 양갱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아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나도록 하겠습니다.